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는 것도 좋지만 머무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풍경 좋은 그곳에서 잠깐 머물러보면 어떨까요? 여름휴가철 그림같은 풍경이 있는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충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이제 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또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그 해외여행? 아유, 거기는 가격이 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바닷가? 바닷가는 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 충북 지역에 이 배경이 근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야, 그럼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네. 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는 따따따 할 가수 강자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강자민 씨! 떠오르는 트로트킹 가수 강자민입니다. 여름휴가 특집 가수 강자민 씨와 함께 할게요. 가수 강자민 씨와 함께 찾아 나선 첫 번째 풍경 좋은 그 집, 충주시 동양면으로 찾아갑니다. 깊은 산속 한가운데 풍경 근사한 펜션이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여기가요, 바로 단독 풀빌라, 풀빌라, 풀빌라입니다. 보세요. 제대로 데리고 왔네. 제대로 데리고 왔어. 아... 이곳은 각 객실에 수영장이 딸린 풀빌라 펜션.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전용 수영장에서 편안한 휴식을 꿈꿀 수 있는 곳이랍니다. 휴가철 물반 사람만의 북적거리는 수영장은 너너너? 그런데 잠깐, 수영장이라면 혹시? 우와, 자민씨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물이 좀 차요? 아니요, 진짜 시원해. 딱 좋아요. 예, 딱 좋습니다. 담가보세요, 담가보세요. 예. 와,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죠? 근데 진짜 이 단독 풀빌라에 수영장에 그리고 뒤에 충주어까지 정말 무릉도원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수영장 물이 되게 차가울 줄 알았는데 따뜻해요. 그리고 솔직히 수영장이 약간 더러운 곳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요? 이게 일단은 온도가요. 네. 미온수로 28도에서 30도를 유지하고 또 이 물 관리를 정수기 필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했구나. 말 그대로 이곳은 물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개별 수영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서 놀 수 있도록 정수기 필터를 이용한 수질 관리를 하고요. 매일 염도 측정기를 이용해 최적의 물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그렇다면 펜션 내부는 어떨까요? 밖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정갈함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실내 구조랍니다. 포근한 침실과 깨끗한 실내 인테리어, 넓고 쾌적한 거실에선 하루 종일 머물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짜잔!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에 압도됩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또 새 소리도 들리고 물 소리도 들리고 앞에 충주어까지. 어디서 이렇게 좋은 데를 알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제가 다 준비했죠. 충주어를 보면서 네네. 와인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끝인가요? 그러면 저 이만.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두 번째 풍경 좋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아기자기한 숲길에 예쁜 꽃들이 정답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와, 벌써부터 뭔가 그 좋은 기운이 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요, 충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말
천지인을 바라보고 있는 저도 서울 사람이지만 네. 정말 지나가다 너무 이렇게 예쁜 곳을 찾아오고서 내가 요즘에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네. 여기에도 정말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 설명하기 전에 충주에 제가 있다는 것이 엄청 행복해요. 오, 맞아요. 정답이네요. 아, 정답이죠? 아, 네. 그러면 네. 사장님 생각하는 곳 어떤 곳인지 저희가 한번 둘러보죠. 네, 그럴까요? 네, 네. 네. 초청 좀 해주세요. 남한강의 구보도는 소나무 숲 언덕에 위치한 이 집. 사장님의 개인 애장품들로 꾸민 정겨운 분위기의 카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 분위기가 훨씬 풍기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개인 가정에서 쓸 법한 생활자기들과 오래된 피아노까지 눈에 띄는 소품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의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 때는 아파트에서 사니까 그런 공간을 제가 마련하지를 못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항상 그게 꿈이었는데 어느 날 충주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또 같이 저녁이면은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펜션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카페 2층에 올라가니 친구 집에 놀러 간 것 같은 정겨운 펜션이 있었는데요. 짜잔!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야, 크림이다, 크림! 아름다운 풍경이 근사한 배경이 되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데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모든 그 강, 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지인을 제가 안고 있는 같은, 그리고 정말 어떤 분이 오셔서 저 지등산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뒷산 같다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마음에 저는 청와대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엔 주인을 닮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산책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미꽃이고요. 어, 이게 네. 장미예요? 네. 너무 아름다운 거 보시고 와요. 와, 여기 또 어딘가요? 여기는요,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아로니아가 여기 있고요. 아, 이건 사과, 예, 네, 이건 저건 아로니아고요. 네, 아로니아. 이거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아~ 네, 이거 사과나무를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체험관 오고 그럼 따먹고 네.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은 다 따먹을 수 있도록 아로니아도. 와. 계절마다 이렇게 예쁜 꽃들도 핍니다. 가족과 걸어도 좋고 무엇보다 연인과 손잡고 걸으면 참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정원이나 이런 숲이 네. 사장님의 감성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아니 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뭐라 하냐면 남의 손이 아닌 정말 사장님의 정성이 담긴 네. 그런 맞아요. 숲들 같다고. 아, 그러면 네. 사장님 또 여기 또 숨은 좋은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를 선택할 때 가장 예. 마음에 뒀던 곳 예. 바로 저쪽입니다. 아, 저기요?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사장님의 마음을 네. 단번에 빼앗았다는 그곳은? 저도 여기 와가지고 바로 여기예요. 와, 여기인데 와, 여기는 와, 예,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산은 예.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지등산이래요. 그 맞은편에는 바로 계명산이 또 있어요. 와. 충주에 유명한. 그리고 지금 한 가운데에는 그걸 사이에 두고 있는 충주댐이 보이고요. 오. 그리고 밑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데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크에서 식사도 하시고 예. 차도 마시고 네. 하시면 아마 마음이 뻥 뚫리면서 와. 정말 힐링을 하시고 가시는 그렇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비경을 바라보며 바비큐 만찬을 즐겨봅니다. 배고팠죠? 자미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우, 이게 꿈이면 깨고 싶지 않다. 그림 같은 풍경에 안 먹어도 배부른 이곳에서 맛있는 식사까지 하게 되니 행복을 들었다 놨다 굿입니다. 굿! 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충주에서 좋은 풍경과 또 맛있는 걸 먹으니까 힐링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본격적인 휴가철, 어디로 떠나느냐보다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 좋은 그곳에서 잠깐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질 거예요.